관광물 흥경농부 산략탄계나 무장수계에 비로자 나진 법신 신계 설권보다나 산놈이 수회약하고 천년대생 자, 대종수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강례 하겠습니다. 일심정례 시정을 하겠습니다.
왕복 서 있겠습니다. 대방광불 환경 왕복이 무제나 동견은 이러니라 암등록이 의여하고 좋은 사이 형출 자는 길 얻게 구열 현민하고 소화신경하며 국민성하고 설화해 나며 왕양 중용하고 광대 실비자는 기후대방 광불화음 경은 인적 고와 세존 이십신초만에 정가시성하사 승원행이 기륜하시며 고공지성하시니 불륜한더이 강무성진이로다 Thank you.
기록이 행하로다 신사 연기하고 반란의 경험하니 기우고 이리 여천에 달중 경기요요 이리나 군공지요 시로보살 수위여 영공이요 대현철장어 동하로다 오유정법 지대 제7 제3품 보현 삼매품이 되겠습니다. 보현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서 그 삼매의 의미를 나타내는 품인데 저희들도 잠깐 입정을 하고 서문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회 형식은 법문하기 직전에 형식적이지만 입정을 잠깐 하죠. 그러한 것들이 다 의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거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이러한 그 품들은 말하자면은 그 법을 연설할 그 의식을 밝히는 거죠. 부처님의 상을 나타내다 열애현상. 그 다음에 이제 보현삼매라고 했지만 보현보살 혼자만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보살 대중이 다 삼매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이 다 입정하는 그런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 있어서의 소위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법계 그대로 진리의 세계 그대로 선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법계의 선정에 들어가서 또 법계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간 보현보살과 모든 대중들에게 가피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법계의 대중들로 하여금 법계의 덕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서 법계 부처님이 가피하고 법계 대중으로 하여금 덕을 이루는데 법계의 덕을 온 우주 법계 그 자체의 덕을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말하자면은 이 보현형 보현삼매품의 종지가 되겠습니다. 그 본본에는 보현삼매 위덕 신변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현삼매 위덕 신변품 그렇게 이제
함께 있는 것을 그냥 줄여서 여기서 이제 보현 삼매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복 의식이다. 예, 그 말도 이제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보통 상식으로 생각했던 그 선정, 삼매는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니까 그 선정이라는 것과 환경에 있어서의 그 소위 선정이라는 것, 이것은 참 엄청난 차이가 있고, 야 정말 큰 경은 큰 경이구나, 정말 대경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그 환경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해석하기를 보현장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현 부처님의 장자가 보현보살입니다. 그 문수보살도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데, 문수보살은 문수소남 그렇게 표현해요. 문수소남, 젊을 소자 산의 남자 문수소남이고,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라면은 말하자면 보현보살은 장자, 큰 아들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그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보현행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보면 이제 문수보살을 이제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선시하는가 하면은 환경에서는 보현보살을 오히려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보현장자, 장자라는 표현을 하고, 문수는 소남이다, 어린 동생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문수라면 그 그림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은 이제 보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오늘은 환경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이걸 이제 어제부터라든지 뭐 오늘 아침부터라든지 이렇게 마음으로 구상을 합니다. 그럼 뭐 누운 자리에서도 가능하고 앉아서도 가능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가능하죠. 그건 이제 문수의 할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수적인 측면과 보현의 측면이 있어요. 그 양면성을 모든 존재가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문수의 입장과 보현의 입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드러내서 이제 밝힌다고 하면은 마음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구상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문수의 입장이죠. 그건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몸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건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보현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이제 그런 문수와 보현을 아주 중요시하고, 비로자나불의 좌우 보처로 이렇게 이제 문수 보현으로 등장시킨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부처님이 계시고 문수 보현이 있고 하는 것보다는 이 우주의 존재 원리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문수의 측면과 보현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 보현 입장이고, 정신으로 본다면 문수의 입장이고, 전부 해당시키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문수의 의미와 보현의 의미는 그렇게 광범위합니다. 보현보살의 삼매, 삼매명 그랬어요. 이시에 보현보살 마사리 열애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연화장 사자지좌,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서 승불 실력하사 하야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이부 삼매하시니 삼매에 들어갔다. 근데 그 삼매 이름은, 이 삼매가 이름이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이다. 일체 제불 법신 열애 삼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체 제불의 법신 입장, 일체 제불의 비로자나 열애 장신이니까 삼매 이름이, 그러면 보현보살이 들어간 이 삼매는 뭐라고 할까, 부처님의 전부예요.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니까 부처님 전부, 부처님 뭐 육신이 됐든 정신이 됐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됐든 부처님의 덕이 됐든 어떤 입장이 됐든 그 모든 입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체 제불 비로장신 열애 비로자나 열애장신다. 삼매 이름이 이렇게 거창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다는 거죠. 의미가 그렇게 깊습니다. 삼매의 체용, 체와 용, 본체가 어떻고 용이 어떻다, 작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 대목입니다. 이 삼매에 보현보살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이러한 작용들이 저절로 딸려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보이 널리 들어갔다. 일체 불평등성, 일체 부처님이 절대 평등한 그 성품에 널리 들어가서 능어법계, 능이법계, 시중영상이나 온갖 영상들을 다 보인다. 그랬어요. 법계에 들어가서 모든 모습들을 다 보인다. 보이는 것이 광대 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넓고 크고 걸림이 없어서 동어 허공하고 허공과 같고 법계 해선에 미불 수입하며 법계 해선하면 해선자가 이게 소용돌이라는 뜻인데 법계의 작용, 법계의 운동, 이 법계가 소용돌이 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계의 작용입니다. 법계의 작용, 온 우주 법계의 작용에 따라서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다. 다 따라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작용 또 현상 이것은 전부 보현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출생일체 제3매법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는 일체 제3매법을 출생한다. 왜냐? 보현 3매니까. 그리고 보는 포랍 시방법계하며 시방법계를 널리 능히 포랍한다. 다 포함해서 거둬들이며 삼세제불의 지광명회가 삼세제불의 지혜광명이 개종차생이라. 다 이 보현 삼매로부터 나왔다. 그렇습니다. 삼세제불의 지혜광명이 전부 보현 보살의 삼매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전부 이 삼매로부터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입장으로 이제 이끌어다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뭐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구상을 잘 해야죠. 뭐 잠깐 사색을 한다든지 궁리를 한다든지 뭐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정을 좀 유지한 뒤에 비로소 어떤 작용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시방 소유 제알리패를 신릉시행이라 그랬습니다. 시방에 있는 제알리패, 알립이란 말이 환경에 참 자주 나오는데 이건 안치, 이미 안치되어 있는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뜻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대로 시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뭐 마이크는 마이크, 책은 책, 책상은 책, 사람은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있을 자리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신릉시현하며 다 능히 나타내 보인다. 그리고 함장일체 불력해탈 일체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그리고 모든 보살의 지혜를 함장하고 있다. 다 그 속에 갈무리하고 있다. 보현보살이 들어간 그 삼매 속에 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능영 일체 국토 미진으로 일체 국토 미진으로 하여금 보능 수용 무변법계라. 무변법계를 널리 다 수용한다.
그러니까 먼지 하나하나가 무변법계를 다 수용하는 거죠. 일체국통 미진으로 하여금 무변법계를 다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법성계에서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이 환경에서는 참 이런 내용들을 의상 스님은 참 뛰어난 표현을 하셨죠. 이러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겨시 그랬습니다. 한 미진 속에 시방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일체진중에도 역시 그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정말 아주 그 뛰어난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 의상 스님께서는 중국에 가서 그렇게 환경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도 딱 그 글자 몇 자 안 되는 그 글로서 법성계로서 화엄의 이치를 화엄의 아주 그 깊은 이치를 다 그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주 뛰어난 그 그립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취 일체 불공덕해라, 일체 불공덕해를 성취했다. 삼매가 삼매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해질 모든 보현보살의 설법, 보현보살의 설법이 제일 많죠. 그 우리 처음에 나눠드린 그 도표에도 보면은 설법주 중에서도 보현보살이 제일 설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다. 이 삼매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시 열에 제 대원해라. 열에의 여러 가지 큰 대원, 큰 원력을, 서원을 현시해 보인다. 그 원력은 무엇인가? 바로 나옵니다. 일체 재물의 소유 법륜을 유통, 호지한다.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법륜, 부처님 뭐 재산이 뭡니까? 깨달음과 법이에요. 가르침의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법륜을 유통하고 호지한다. 이 참 중요한 말이죠. 정말 이 불법이 잘 유통돼야 되고 보호돼야 됩니다. 보호돼야 되고 유통돼야 되고, 이것이 열애의 큰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큰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에 의한 진리의 가르침이 잘 보호되고 늘 유통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이제 대원이에요. 그런 말 여기다 이제 썼는데, 보현보살의 삼매 속에 이런 의미를 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단절이라, 불법이 단절치 않게 한다. 단절함이 없게 한다. 그렇죠. 불법이 아무튼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세상 가르침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이 사실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참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